지난 4월 기존 정원의 디지털을 융복합해 새롭게 개장한 순천만 국가정원이 기대 이상의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천만 명에 육박하는 흥행기록을 세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정원박람회의 주 무대였던 순천만 국가정원이 지난 4월 정원 속에 디지털을 융복합한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장한 이후, 박람회 기간에 못지않은 흥행 무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재개장 이후 순천만 국가정원의 관람객수는 현재 14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해 주목해볼 만한 대목은 지난해에 비해 외국인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벌써 외국인 방문객수만 만여명을 넘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4월 개장 이래로 매일 200명에서 400명 정도가 다녀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만여 명 정도가 다녀가셨고요. 주한 미군의 경우 차에거서5 0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외국인 관람객들은 순천만 국가 정원이 국내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색 있고 매력적인 관광지라고 말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기존 보는 정원을 뛰어넘어 디지털을 융합해 즐기는 정원으로 과감하게 변화한 데 대해 관람객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순천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순천만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애니메이션 영화제 성격의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 등 더욱 다양한 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국가정원을 중심점으로 K디즈니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고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원도심까지 연결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옛 국군 광주 병원터가 도시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봉주시는옛 국군 광주병원터와 화정 근린공원을 연계한 총 10만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추모의 길과 잔디광장, 치유의 숲등 도시공원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지시는또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병원 본관 건물 5개 동을 보존하고 다음 달 개원 예정인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와 동선을 연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손 안에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